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회가 횟수가 늘어나고 집회가 거듭될수록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단체적으로는 우리 교회의 온 모습이 더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6월 1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해바라기처럼 밝게 주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교회 앞에 자기 삶을 던져 보여주셨던 우리 금식이 누님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식구들 나오셔서 장례 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에 차려 경례 지금도 누님이 가신 게 현실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틀 전까지 울고 물먹고 울고 물먹고 하다가 어제부터는 누님이 마지막에 생명강물이 넘치는 괴를 만나서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안식한다. 영원히 감사한다. 여한이 없다. 이 말을 하신 게 기억이 나고. 누님이 시체로 계실 때까지는 제가 하나님한테 한 번만 기적 일으켜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던데, 나사로 살린 것처럼 6살 베개 아기가 때려 쓰던데 한 줌의 대가 되어서 유골로 오니까, 아, 이제는 사람의 영역을 떠났구나. 하나님, 우리 누님을 당신의 품에 안아주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한 열흘간 이게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깜깜한데 아침에 눈을 뜨면 파란 하늘은 여전히 존재하고, 누님이 돌아가시니까 제가 백지 상태가 되더라고요. 왜 사는지. 누님은 돌아가셨는데 너는 왜 먹니? 또 이렇게 해요.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 인생이 뭐니? 이런 그런 질문을 하면서 어제야 비로소 제가 누님을 추수해야 되겠구나, 이런 옷깃을 여미는 마음이 생기고 열흘 내내 울기만 하더라고요. 슬프다 울다 슬프다 울다밖에 없는 저를 보면서 진짜 빈 그릇이구나. 어디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또 오히려 조카들은 저한테 형님 같고 누나 같고 더 씩씩해서 참 감사하고, 이번을 통해서 우리 문수 내하고 혜경이 내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두 번째 울음은 교회에 너무 큰 사랑에 놀랐어요. 누님이 가신 거에 놀랐고, 부족계를 부의금을 정리하면서 교회가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만나는 분마다 제가 그냥 절을 하더라도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걸 알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 그 누나 아들입니다. 네. 저도 하나의 아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좌 누우셨을 때 제발 어머니 살려달라고 제가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하다. 안식한다. 이 모든 것이 나를 통과하는 과정이다. 그 순간 어머니 고통을 제가 너무도 잘 알기에 정말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어머니 그 말씀을 듣고 아 정말 저 자신이 아직도 제가 아담에 탈피를 못했구나. 아 지금 어머니는 지금 거듭나고 계시구나. 바로 병상에 누우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뛰어내리지 못했던 그 순간을 저는 제가 그냥 역사책으로만 제가 공부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상에 누우셔서 손수 거듭남을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 제가 살려달라고 빌었던 그 모든 제 말이 아 진짜 한낱의 욕심이었구나. 아 정말 이번에 어머니께서 저를 또 다른 거듭남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모두 원하는 그 거듭남의 세계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 그 집에 계신 어머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서금식 자매의 고 서금식의 남편 된 사람입니다. 저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몸소 느끼고 앞으로는 교회 채찍을 알고 우리 자매의 채찍을 알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며느리고 어머님이 병상에서 저를 보시고 저를 보고 고맙다. 너가 교회 안에 사는 것을 보고 갈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그거 하나면 만족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어머니 많이 늦었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과 교회 안에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드렸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길이 많이 슬프지만 어머니 남겨주신 유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조금 감정이 조금 덜 정리가 돼가지고 예, 인사말을 준비를 안 하고 사실은 교회 왔거든요. 예. 글쎄 엄마 인생을 전체를 저희한테 너무 잘 보여주셨어요. 엄마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모습인지 그런 걸 너무 잘 보여주셔서 그것이 모두 교회의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장모님은 평생 하나님 품 안에서 살다가 가신 분입니다. 제가 옆에서 항상 보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제가 옆에서 관찰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신 분을 이렇게 보내니까 참 가슴이 아픈데요. 그래도 항상
하나님 품 안에서 사셨기 때문에 여한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 금식이 누님이 교회로 부름받아서 교회 안에서 사시다가 교회 안으로 추수가 되는 걸 역력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그 교회의 공적인 그런 필요로 우리 이준재 형제한테